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83화. 네, 여러분들은 83화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클랜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바바킹을 직관을 했고요. 그래서 보석을 좀 사용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 8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좀 약간 순서를 헷갈렸던 것 같아요. 2번이 83화고요. 네, 2번 다음 주가, 네, 그러니까 4월 23일에 올라가는 게 84화입니다. 네, 얘기를 잘못했던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헷갈려서 아처타워 다 눌렀다 그랬는데, 네, 아처타워가 남아있었습니다. 요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요번 초보자 가이드 시작하면서 음악을 바꾸고요. 자, 가장 처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네, 보석상자. 네, 매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보석상자 요번 주도 나와줬다는 거.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초보자 가이드 보석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라이너의 보석상자 캐는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장인이 뛰어왔고요. 장인이 쿵딱쿵딱쿵딱쿵딱 때리고 있고요. 네, 보석을 얻어주겠죠. 맨날 나오는 보석상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보석상자입니다. 짜잔, 25개. 나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단은 요번 주에 할 게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금고를 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90만, 뭐 이 정도는 있어야죠. 네, 골드가 이 정도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지난 편에서 제가 미처 아처타워 다 눌렀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처타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처타워 다 눌렀습니다. 아처타워를 다 눌렀습니다. 아, 신나네요. 아, 신납니다. 아처타워를 다 눌러주는 모습이고요. 네, 아처타워. 진짜로 이제는 아처타워가 더 누를 게 안 남았네요. 제가 물론 한 번 더 누를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이따 해도 되니까 일단은 9홀 때의 아처타워를 다 없애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포 다 누르고, 그리고 마법사 타워 두 개 남았죠. 네, 두 개 더 누르고, 그 다음에 박격포 몇 개만 더 누르면 이제 9홀에 있었던 건물들은 남아있지 않게 돼요. 다 10홀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1홀을 이제 누를 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벽을 전부 다, 네, 전부 다 팔레벽으로 찍고서 넘어가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릭서가 있는데요, 요걸로는 500만짜리 다크엘릭서 정제소, 네, 요것도 한번 눌러주려고요. 왜냐면 엘릭서로 요거 연구를 누르는 것도 답인데. 아, 요번주 발키리를 한주 쉴까요? 발키리를 쉬고, 자, 이게 좀 걸리네요. 자, 저도 고민이 됩니다. 2레벨 발키리가 되니까 발키리가 더 세져서 저는 이제 발키리 조합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발키리를 한 주 쉴지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요게 또 일주일은 걸려서요. 일주일 걸리고, 요것도 일주일 걸려서, 자, 돈은 충분히 있는데, 아니면 발키리를 갈지. 얜 3일 걸리네요. 고블린 3일 걸려요. 크지. 제가 근데 발키리를 쉬어야 되는지, 발키리를 아니면 눌러야 되는지가 고민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발키리를 누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크엘릭서 정제소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걸 눌러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요. 네, 다크엘릭서 정제소를 누르고,
다크리스 정제소를 누르고 그렇습니다. 다크리스 정제소를 누르고 그 다음에 네 발키리를 가고요. 그 다음에 장인은 그러면 하나 남는 겁니까? 장인 하나 남나요? 더 장인 더 안 생기나? 자 장인 아 하나 더 나오네요. 네 아처타워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인 사실 둘입니다. 그래서 업글 하나 더 누르고 바바킹 한 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발키리 누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도 파밍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가 필연적으로 좀 남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골드를 800만까지 모아서 이걸 누르더라도 대형 석고 하나 누르더라도 골드가 또 남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약탈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골드가 좀 남을 테니까 그 남는 골드로는 벽치를 좀 하면 되겠죠. 네 남는 골드로 벽치를 좀 하고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 발키리를 제가 누르겠다고 방금 판단을 했어요. 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발키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네, 3렙이 되면은 또 체력도 50이 늘어나고 네 공격력도 늘어나는데 발키리가 정말 셉니다.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죠. 자 9월을 상대로 한 발키리인데요. 자 9월 풀방인데 물론 요거는 제가 완파를 못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2레벨 발키리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진마법도 좀 잘못 들어갔는데요. 자 양쪽으로 골렘이 들어가고요. 길정리를 쑥 해주고요. 길정리 해주고 바바킹이랑 아초퀸을 넣고 그 다음에 발키리가 들어가면 자 여기 보세요. 분노 들어가고요. 갈아버리죠. 자 그 다음에 벽에 막혔는데요. 네 요게 좀 아쉬웠지만 네, 사실 엄청 이 벽에 막히지만 않았어도 엄청났을 거예요. 좀 아쉽죠. 네 제가 좀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됐는데 판단이 좀 늦었습니다. 분노를 쓰려면 좀 빨리 쓰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전탑을 파괴하는데 0.5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위쪽에서 벽도 부셔주면서 네 바바킹과 아처킹과 네 발키리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서 여기서 마법사들이 다 죽지만 않았어도 완파가 됐을텐데 네 여기서 바바킹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벽을 치는 바람에 네 완파에 실패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키리의 파워 발키리가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돈은 뭐 남김없이 다 털었는데 네 돈은 남김없이 다 털었는데 바깥쪽에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완파는 되지 못했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 털었다는 거 네, 거기에다가 그걸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쌍잡음이 있었네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저쪽에 홀락시 비슷하게 돼 있었지만 어쨌든 뚫고 들어가서 완파에 준하는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요번 공격의 의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만큼 강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발키리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상대방 10호를 상대로 네, 공격을 들어간 겁니다. 한쪽이 싱글이었고요. 자 여기서 요걸 부셔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처퀸이 밖에 나와있기 때문에 아처퀸 잡기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렘을 집어넣고 밖으로 나갔을 때 마법사를 집어넣어서 네, 아처퀸을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길정리를 싹 해주고요. 길정리를 싹 해주고 벽을 부셔주고 그렇습니다. 발키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형 폭탄을 맞았지만 여기에서 마법 타이밍 한번 얼리고 여기서 분노 한번 더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마을에 가는 금세 부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점프 마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서 뇌전탑까지 부수는 거 성공하는 발키리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병력들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벽도 부셔주고 다양한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얘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점프 마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바로 앞에 벽이 있으면 네, 이 친구는 부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완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1레벨보다 더 강해진 2레벨 발키리의 위력을 보여드리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1렙보다는 2렙이 강하다라는 진리를 좀 깨달은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다크엘릭서를 많이 얻었고 이게 또 이제 100%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네, 20만 네, 1200이었나요? 네, 그거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50만 정도씩 되는 거죠. 네, 49만 56만 그 다음에 4700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요런 식으로 발키리를 이용해서 상대가 10홀이든 뭐든 간에 쉽게 파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굉장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바바킹 빼고 다 모였는데 바바킹이 없기 때문에 네, 바바킹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가도 실패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공격을 자주 해서 제가 이 어떤 요번에 파밍의 전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키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격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뭐 드래곤처럼 근데 드래곤에 비해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훨씬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공격입니다. 네, 골렘 둘에다가 마법사 14마리 그리고 발키리를 14마리 이렇게 가져가는 공격인데요. 요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가져갈지는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나는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뭐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발키리를 사용한 공격은 강합니다. 네, 좀 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닛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가속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가 이런 게 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간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동안 저는 그 퀸일 발키리를 이용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골리발을 사용하면 골리발이 가장 좋은데요. 네, 골리발이 가장 좋은데 골리발을 쓰게 되면 골렘에다가 발키리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네, 1시간 40분 보통 8기까지 누를 수 있는데요. 암흑 병사 훈련소 레벨 7이라면 8기까지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가속을 돌리더라도 30분에 한 번씩 공격해야 되는 네, 그래서 1시간 가속을 돌리면 두 번밖에 공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뭐라고 하죠? 퀸일 발키리를 하면 거진 10분, 15분에 한 번씩은 공격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네,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리발보다는 퀸일 발키리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퀸일 발키리가 좀 좋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번 주에 제가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를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네,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고에 또 200만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799만! 오, 800만이 안 돼요. 자, 6000 정도야 뭐 조금 기다리면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요거를 하나 더 누를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냥 대형 석공 두 개 눌러버리고 대형 석공도 전부 다 네, 10폴 대형 석공이 되면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거 누르고 그 다음에 엘릭서로는 요거 하나 업글을 눌러놓을까 합니다. 다크엘릭서 정제소에서 나오는 다크엘릭서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키리는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발키리를 누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키리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발키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네, 3레벨 발키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면 두 번 더 눌러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리면 5렙 발키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렙 발키리를 만들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크엘릭서를 이 발키리를 그 누르는 데 썼기 때문에 네, 아처퀸이나 바바킹을 만들 어떤 그런 거를 그 다크엘릭서를 모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요번 주는 제가 지금 뇌전탑 같은 경우는 다 만내보고 하니까 요번 주는 제가 또 요거를 하나 눌러줘서 대형 석공 다 눌러놓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호를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이제 대형 석궁의 위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초당 공격력 100이 넘는 방어타워는 10홀 수준에서는 오직 대형 석궁 4레벨밖에 없거든요. 그 강력하다는 뇌전탑이 네, 그 엄청 센 뇌전탑이 99입니다 네, 그래서 100은 또 좀 그렇잖아요. 100은 좀 대단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주, 그렇습니다. 요번 주는 보석 상자가 무려 두 개입니다.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보석 상자가 무려 두 개. 가속은 거의 시간 다 된 거예요. 10분 남았네. 자, 아무튼 보석 상자가 무려 두 개. 요번 주는 두 개나 되는 보석 상자가 나왔어요. 네, 매주 보석 상자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한 주에 두 번 나오는 거는 또 드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네, 보석 상자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는 다 요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나무를 둘러칠 텐데 다른 모양의 나무는 안 키우고 딱 요런 거, 요런 것만 키우고 요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모아놓고 네, 요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할로윈 가마솥도 모아놓고 요렇게 좀 이벤트 때마다 계절별로 나오는 애들은 바깥쪽으로 몰아넣어서 모아놓는 거, 요게 이제 또 이 초보자 가이드에서 이제 우리 이 마을을 꾸미는 방법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키리 방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또 방어 유닛으로는 발키리를 받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격을 받은 영상인데요. 퀸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드는 공격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퀸힐인데요. 힐러가 무려 12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힐러를 12기를 들고 다녀요. 게다가 점프 마법에다가 그 미니언 한 13기 정도, 그 다음에 해골 도격병인데 해골 도격병은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왜냐면 파고들면 임페르노에 맞게 되는데 임페르노에 맞게 되면은 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돌려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개념이죠. 아초퀸 돌려깎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30레벨 아초퀸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게 4레벨 치유사는 엘릭서가 1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쓴다고 생각했을 때 12만 정도거든요, 엘릭서가. 그리고 마법이 한 지금 이게 10만 정도 들어가는 거죠. 10만 좀 넘게, 20만 이상인데 70%만 할 수 있다면 엘릭서는 그냥 본전입니다. 게다가 터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이득이 되죠.
12개의 힐러를 다 쓸 건 아니니까요. 힐러를 저렇게 많이 가져가는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스페어입니다. 스페어. 스페어 타이어 갖고 다니듯이 힐러가 뭐 하다 보면은 대공포에 맞아 죽을 때도 있고 또 대형 석궁에 맞아 죽을 때도 있고 아처 타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때 이 치유사들이 죽었을 때 바로바로 보충해주는 용도로 저렇게 스페어를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처퀸의 팔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는 예를 들면 이런데 여기 있는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언 한 기만 놔도 부술 수가 있잖아요. 아처 타워 하나가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쪽 지역도 한 건물 한 두세 개 정도는 많이는 네 개 정도는 이제 미니언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아처퀸이 가지 않는 곳은 또 미니언으로 없애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챔피언 이상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아예 시작부터 힐러를 6개나 넣었는데 6개를 넣었다고 해서 굉장한 효율을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치유사가 채우는 게 좀 늦죠. 왜냐면 치유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노 마법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제 방어타워가 그렇게까지 막 강하진 않... 약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센 것도 아니어서 네. 그래서 아처퀸이 지금 아주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되게 재미난 영상입니다. 네, 요거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무한 치유사 아처퀸 지금 이게 치유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냥 50%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그냥 50%인 거예요. 50% 이상 그렇게 해서 챔피언에서 주는 저것만 받을 수 있다면 대박인 거니까요. 50%만 하더라도 거의 18만 가까이 18만은 아니네요. 18만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나요? 아니죠. 20만이니까 16만 네, 16만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네,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저 바깥쪽에 건물들을 부수는 미니언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확실하게 50%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배치에 따라서는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다가 임페로노 타워에 맞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처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위험부담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일단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 그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네. 저비용 고효율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성비 쉽지 않은데요. 지금 벌써 50%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본전을 뽑고도 한참 뽑았어요. 엘릭서가 지금 이렇게 되면 30만 이상이 그냥 들어오거든요. 자, 골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30만 이상 번 겁니다. 다크 엘릭서 2000은 또 보너스고요. 아, 다크 엘릭서가 2000까지 아니고 1000이 좀 넘게 들어오겠네요. 네, 한 1500 가까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대단한 조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와, 따라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게다가 치유사만 계속해서 보충만 해주면 그냥 지체 없이 다음 공격을 또 나갈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치유사를 많이 뽑아놓고 네, 공격을 갑니다. 상대방은 대략 40만, 30만 정도를 얻어낸 것 같고요. 네, 다크엘릭서도 거의 사용을 아주 적게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상당한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클랜에도 퀸힐러의 굉장히 퀸힐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요. 네, 그분의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썼던 퀸힐 발키리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롱님의 영상인데요. 롱님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클랜 롱님이신데요. 가면 갈수록 퀸힐에 고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고수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롱님입니다. 네, 게다가 상대방의 배치 이름이
배치가 이게 무슨 배치라고 해야 될까요? 배치 자체는 눈송이 같은 배치인데요. 하얀 눈송이 같은 그런 모양의 배치인데 눈 결정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네. 자, 그리고 지진마법으로 벽을 부수고 자이언트 들어갑니다. 자, 이제 소수 발키리 파워를 보여줄 때입니다. 자, 들어가고 있는 소수 발키리. 얘네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감초 같아서. 자, 대박입니다. 안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발키리도 많이 들어갔고요. 마법사들 바깥쪽에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마을에 간 때려야 되는데요. 분노 한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분노를 약간 욕심을 냈습니다. 아, 한 대만 더. 아, 자, 과연 마을에 가는 부술 수 있을 것인가. 자이언트만으로 힘들죠. 자, 과연 이 마법사 영웅이 되는 겁니까? 영웅이. 아, 마법사가 영웅인 줄 알았는데, 영웅이 아니었어요. 네, 벽을 부수는 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골 조격병이 들어갔지만 벽은 부서지지 않았고요. 아, 마법사가 걸어올 때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포스로 들어왔는데. 자, 근데 마을에 간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때리기만 했으면 아마 끝났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대포 부셔주고요. 자, 과연 마을에 간을 때릴 수 있을까요? 47초 남았습니다. 바깥쪽 건물들 다 부술 거거든요. 아처키는 가운데로 들어갈 줄을 모릅니다. 반쯤 바보거든요. 자, 아, 참을성 없어. 스킬 아처들이 마을, 아, 때릴 수가. 오오, 아처킨이 갑니다. 아, 잠깐만 아처킨, 아, 마을의 간을 때려야 돼요. 마을의 간을. 오, 때렸습니다 여러분. 아, 끝나기 8초를 남기고 마을의 간을 때려주는 아처킨. 네, 아, 역시 퀸일 고수가 퀸일의 모든 것을 건 9홀에 올라와서 롱님이 한 거라고는 퀸일 연습한 것밖에 없거든요. 네, 9홀 퀸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롱님의 공격이었습니다. 10홀을 상대로 이별을 해내는 멋진 모습이었어요. 네, 이런 모습을 클랜전에서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퀸일을 이용해서 9홀도 10홀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소수 발키리를 섞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라이너의 퀸일 발키리,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성공한 영상은 아닌데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네, 크게 턴 영상들은 나름 50만, 뭐 40만, 적게는 뭐 30만 이렇게 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0만 3천 정도 있는 상대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별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70%를 노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탈량을 35만에서 40만, 보통 이제 40만 정도로, 보너스를 합쳐서 40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맞춰서 늘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번 공격해서 40만 정도씩 벌면은 저처럼 골드를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마법사들을 집어넣어서 길 정리를 해주고요. 자, 길을 열고 발키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지요. 근데 길이 제대로 안 열렸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 위쪽에는 아초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분노를 써서 벽을 부수고 그 다음에 한번 얼릴 때 저쪽에 있는 대형 석궁까지 얼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아, 여기서 페카가 나왔어요. 네, 페카가 나오지만 않았어도 마을의 간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물까지 부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아츠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대성공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법사 잡고요, 페카 아츠퀸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들을 때리면서 이제 파밍을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 엘릭서는 4천 정도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단순히 골드랑 엘릭서가 좀 적어서 많이 털지 못한 것 같지만, 자, 아츠퀸이 스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정도 맞는 걸로는 스킬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는 40만 정도를 버는 거죠. 그래서 아츠퀸이 레인지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치유사가 맞게 되는데요. 네. 이게 제가 항상 터는 일반적인 파밍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70%를 달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스킬까지 써주고요, 70%를 깔끔하게 달성을 하고 다크 엘릭서는 네, 4200 정도가 된 거고요. 네, 골드는 40만 8천, 엘릭서는 39만 8천. 네, 40만 40만 4천. 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라이너의 어떤 파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별다른 과정 없이 늘 하는 파밍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골드가 약간 좀 모자랐었지만, 네, 이번에 그냥 이 금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800만을 채웠습니다. 자, 800만 채웠으니까 바로 이제 업글을 눌러줄 거고요. 네, 업글을 바로 눌러줄 건데 제 생각에는 요거를 미리 눌러놓는 게 나중에 또 언제 또 대형속고 언제 눌러 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네, 큼직큼직한 거 하나씩 눌러줘야 되죠. 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아처타워 다 눌렀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네, 이번엔 다 눌렀습니다. 자, 이번엔 다 눌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속권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대형속공 다 눌렀습니다. 예, 대형속공이 4렙이에요. 네, 10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대형속공이 다 2렙, 2렙, 1렙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걸 언제 다 눌러?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 결국은 다 눌렀네요. 네, 누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10홀에 오면서 라이너의 어떤 파밍 방식은 많은 변혁을 이뤘죠. 처음에는 라벌미가 주가 됐었고요. 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라벌미가 주가 됐었고 라벌미만으로는 안 된다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방향을 설정했던 게 드래곤을 설정을 했습니다. 드래곤을 설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쉽게 10호를 상대로 2별을 혹은 1별 이상을 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하나가 필요했었어요. 그냥 드래곤으로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루트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파밍을 하면서 이제 다크 엘릭서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아처퀸과 바바킹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닛 업그레이드에 힘을 많이 기울인 결과 10홀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유닛 업그레이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이언트 7렙이고요, 마법사 6렙이고, 네, 치유사 벌룬, 그리고 드래곤. 네, 마법이야 뭐 누르면 언제든지 누르는 거니까. 그리고 분노 마법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만렙하고 어차피 10% 차이라서 10%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골렘하고 네, 골렘 위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키리, 네, 발키리가 크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크게 강화가 되면서 패치를 통해서 이제 발키리를 갑자기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발키리 다 올리고 그 다음에 골렘 한 번 더 누르면은 만렙 되는데요. 천천히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 바바리안, 아처,
만렙 찍어주고 그리고 페카 누르면서 11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월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암흑마법은 제가 아직 업글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암흑마법은 좀 천천히 업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흑마법이 너무너무 절실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진마법은 벽을 부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4개가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공격에 필요한 마법들은 그냥 일반 마법들, 분노라든지 회복 혹은 뭐 얼음 마법 이런 거기 때문에 얼음 마법 업글을 빨리빨리 누를 필요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 마법도 한 번쯤 눌러줄 필요가 있겠고, 네,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네, 지금은 바야흐로 골루이 발키리의 시대입니다. 골렘, 마법사, 발키리의 시대예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요번주는 조금 더 분화해서, 네,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닥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좀 10홀 11홀의 강력한 부분만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10홀 9홀 그리고 8홀에서 사용하는 골렘 마법사 발키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오시죠.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시대는 골리발, 골리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배치를 잘 봐주세요. 이 배치가 굉장히 약한 배치입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배치다. 그리고 우리 클랜원들이 항상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9홀 분들이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골리발 영상입니다. 자, 분노 마법 들어가고요. 자, 클랜 지원병도 전부 죽었지요. 자, 발키리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벽 부수고요. 자, 여기서 회복마법이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골리발의 영상입니다. 자, 지금은 네, 이동마법을 깔았지만 발키리가 그쪽으로 가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위쪽으로 간 골렘과 마법사들이 상당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키리가 살아나면서 벽까지 넘어가면서, 네, 진짜 발키리가 엄청난 활약, 정말 100점짜리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레벨 발키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발키리가 1레벨이라는 거예요. 골렘은 2렙이고요. 여러분들이 9홀이라면 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쿠로님만큼의 공격을 준비할 수 있다. 네, 아초킨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아초킨 레벨이 네, 7렙이에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아초킨의 스킬이 약간 빨랐습니다. 마법사 타워에 한 두 대 맞고 그 다음에 스킬을 썼어도 저 아처타워까지 부수면서, 네, 요걸 다 부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면서, 이번엔 두 배 속도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골렘 두 개 집어넣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벽 부순 것까지 좋았고요. 여기에서 발키리 투입 타이밍 나쁘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제 회복마법과 분노마법을 집어넣으면서 일단 버티기라 하면서 벽을 부숴주는 전략이 나쁘지 않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길에다가, 네, 안쪽으로 들어올 걸 예상하고 나아가는 길에다가 이동마법을 배치한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발키리 이동마법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한 거, 네, 이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점프 발키리인데요. 점프 발키리는 여러분들이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발키리가 상향되기 전에도 많이들 사용했던 그런 조합이에요. 점프 발키리. 그러니까 이동마법과 발키리의 어떤 조합, 그 조화로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도 연구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키리가 상향되기 전에도 점프 발키리를 쓸 정도였는데 발키리가 완전히 오버파워가 됐으니, 네, 더더욱 발키리가 강해지는 것도, 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 쿠로님의 영상이었습니다. 45만, 41만, 그리고 2867이었네요. 나타났다, 골바위. 그렇습니다. 자, 골렘이랑 마법사가 들어가서 길 정리를 싹 해주는 거죠. 이 발키리가 가운데로 잘 파고들 수 있게
이걸 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발키리. 아, 돌 건데요, 돌 건데요, 이제. 자, 약간,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초킨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분노마법 들어갔고요. 회복 한번 더 넣어주면 난리나죠, 난리나죠, 이거 난리나는 거죠. 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동마법 떨어지면 정말 상대방에겐 재앙인데요. 이동마법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동마법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발키리는 그 와중에 바깥쪽으로 나갔고요. 아, 함정 따윈 신경 쓰지 않는 발키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발키리입니다. 야, 골발 위에 어떤 교과서 같은 공격이었죠. 네, 골렘이랑 마법사로 길 정리하고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길을 해골 주석성으로 뚫어놓고 그냥 발키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안쪽에서 회복, 분노 회복, 네, 요 순서로 마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동 마법까지 이용해서 발키리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말 그대로 발키리 시대에 걸맞는 전술을 보여주신 우리 쿠로님이 되겠습니다. 네, 골렘 자이언트 발키리 11호를 상대로 한 10홀의 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이 공격이 들어가서 승리로 갈 수 있을까요? 상대는 무려 11홀 자이언트 들어갑니다. 골렘 들어가고 발키리! 그냥 들어가네요, 발키리가. 발키리가 5렙이거든요. 어느덧 만렙 발키리를 만드셨어요. 자, 분노 마법 들어가야죠. 회복부터 넣고. 아, 싱글이에요. 싱글인 페르노였습니다. 인페르노! 잡았습니다. 방금은 4레벨 인페르노였어요. 자, 상대 4레벨 인페르노인데 여기에서 이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실 겁니다. 10홀끼리 이별만 해도 대박인데 10홀이 11호를 쳐서 이별을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발키리의 파워입니다. 발키리가 5렙이기 때문에, 오직 발키리가 5렙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발키리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발키리는 오버파워예요. 분명히 이거 오버파워가 틀림없습니다. 10홀이 11홀을 상대로 이렇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네, 10홀이 11홀을 상대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별을 따주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죠. 네, 공격하시는 썬더스톰님은 10홀이십니다. 네, 워든이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쉽지 않은 공격. 정말 쉽지 않은 공격. 여기에서 만약에 워든의 스킬까지 있었다면, 네, 여기 워든의 스킬까지 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 여기서 터지지 못해. 터졌네요. 네, 터졌고요. 아무튼 이 발키리를 이용한 지금 같은 이러한 배치, 이렇게 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있는 이런 배치는 발키리가 그냥 말 그대로 가서 믹서기로 갈아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전부 갈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아처킹과 바바킹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남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썬더스톰님의 발키리 영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9홀이 10홀을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전 조아용님의 10홀 영상인데요. 클전 공격하는 클전 조아용님은 네, 자이언트 발키리를 이용했고요. 네, 9홀이십니다. 자, 마법사들부터 먼저 들어가고 발키리! 일부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회복마법을 넣었는데 자, 분노 터졌고요. 자, 믹서기 가동합니다. 다행히 인페르노가 싱글 인페르노예요. 아, 분노마법. 그렇습니다. 역시 믹서기는 분노마법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아, 바바킹 스킬을 깜빡했어요. 자,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바바킹 스킬까지 썼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만 해도 대단한 거죠. 9홀이 10홀 상대로 이별하는 거 진짜 9홀 풀방타에 9홀 풀업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네, 그냥 털자이 몇 마리에 마법사 몇 기에 15마리의 발키리가 좀 들어가니까 10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발키리 시대, 대발키리 시대에는 이제 9홀도 충분히 10홀을 깰 수 있고 10홀도 충분히 11홀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발키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게 잘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속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강합니다. 마을에 관해 부수는 속도, 건물들을 삭제하는 속도, 이동 속도, 공속, 모든 것이 빠르면서도 스플래시 데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 이대로라면 사기거든요. 물론 기존의 발키리가 너무 느리고 쓸 때도 별로 없긴 했지만 네, 정말 굉장히 강력하다,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전 조아용님의 공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골렘 마법사 발키리 굉장히 다양한 공략들이 많고요. 골렘 마법사 발키리의 큰 특징은 역시 10홀이 11홀을 공략할 수 있고 9홀이 10홀을, 8홀이 9홀을 때릴 수가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만한 공격으로 이제 자이언트 마법사 발키리 이런 조합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는 토요미식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요, 토요미식회가 이번 주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미식회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장인이 한 명 남습니다. 네, 이번 주를 쭉 보여드리면 네, 아처타워 눌렀고요, 대형석궁 눌렀고요. 요거는 지난주에 누른 거죠. 네, 다크엘렉스 정제소는 지난주에 눌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닌가? 요번주에 눌렀나? 어쨌든 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클릭서 정제소를 하나 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음주에는 그러면 정제소에서 둘 나오고 아처타워에서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도 하나 나오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4명의 장인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4명의 장인을 돌릴 때 어차피 다크엘렉서 정제소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한 번 더 누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셋으로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 대포 친구들을 먼저 업글을 3개를 대포 요렇게 누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포로 한번 가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엘렉서 정제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저는 명실상부한 네, 거지가 됐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엘릭서도 없고 골드도 없어. 골드 1500 있어요. 1500. 누가 보면은 한 뭐 2홀 3홀인 줄 알아요. 왜냐면 한 2홀 3홀 때는 1500도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80. 뭐 아무튼 그런데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바바킹 15레벨을 꼭 누르겠습니다. 네, 바바킹 15를 눌러야겠네요. 다음 주에 누를 게 많네.
다음주에 그럼 바바킨 15를 누르고 엘릭서로 요거 하나 누르고 네 대포 두 개만 누르고 대포 두 개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법사 타워를 두 개를 누르고 네 마법사 타워 두 개를 누를게요. 마법사 타워가 아직 두 개만 10홀 수준이고 두 개는 아직 9홀 수준이라서 마법사 타워 두 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남는 골드로는 네, 장벽 업글 남은 거 마무리를 조금씩 조금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 계획은 대충 이렇게 세운 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토요미식회는 요번 주만 쉬는 거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요번 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클래시 로얄을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돼요. 다운 한번 받으시고 실행 한번 해주시고요. 링크로만 됩니다. 네. 그러면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볼러를 못 보셔서 아쉬운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볼러는 1랩보다는 2랩 정도는 돼야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2랩을 찍고 네, 초당 공격력 75가 뿜어내는 저 위력을 한번 또 자세히 보여드릴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는 꼭 볼러를 다음 주? 다음 주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볼러를 조만간 많이 섞어서 활약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